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원이 뭐냐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파로의 압제 밑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곳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 반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곳이 어디예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흑암의 권세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악한 영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권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탄의 권세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사탄의 세력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 어둠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잡으러 올 때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주님은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어둠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이 빛이신 우리 주님과는 아주 대조적인 악한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너무나 대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과 성품이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죠. 누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건져내었다고 말하죠?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온갖 미움과 증오가 있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